EBS 베이스 앰프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쭈그려 앉은 되게 뭔가 이게 뭔가 네. 굉장히 이게 사람이 이게 편협한 느낌으로 주머니에 동전 있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게 불쌍해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살짝만 이렇게 앞으로 간다면 이게 고등학생들이 나쁜 고등학생들 자세죠 이거? 찐 찐. 네, 그렇죠? 이렇게 손에 뭔가 막 저기 빨대 같은 거 들려 있고 막 그렇죠? 그쵸, 네. 네. 막대사탕이죠. 됐습니다. 네, 오늘 이런 자세로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자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 볼 기어는요. EBS 베이스의 명가 EBS의 클래식 세션 60 틸트백 콤보 60와트 베이스고요. 네, 승태 씨가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죠, EBS.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앰프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승채 씨가 이거를 이제 가격을 예측하시기를 승채 씨는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가격에 대해 얘기하죠. 이게 네. 이게 바로 희망 소비자 가격. 그 희망 소비자가가 30만 원이지만 나는 이걸 30만 원에 사고 싶으면 50몇만 원 하겠지라고 네. 예측해 주셨는데 정확했습니다. 네. 네. 57만 원이고요. 30만 원에 사고 싶은 EBS 앰프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좀 스펙을 좀 먼저 체크를 해 볼게요. 이 네. 클래식 세션 60이라는 앰프는 60와트의 콤보 앰프인데 이 정도면 출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기능이 아주 깔끔합니다. 이쪽에 마스터 볼륨하고 게인 있고요. 그리고 투 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이건 옥스인 뭐 볼륨이라 뭐 쓰실 일 없고 뭐 그라운드 리프트와 캐릭터 한 이 정도까지 있는데 캐릭터는 그냥 뭐 페이저 시프트 같은 기능으로 약간의 톤 기조를 다르게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눌렀다 뺐다 하시면서 자기한테 더 맞는 톤으로 사용을 해 이렇게 하나 정해갖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틸트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틸트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확 틸트가 됩니다. 거의 뭐 누웠죠. 이거 되게 각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각도가 아주 굉장히 네. 강합니다. 잡아봐. 네, 이런 식으로 안쪽에 트위터와 우퍼를 보실 수가 있고요. 10인치 스피커가 사용이 됩니다. 10인치에 60와트. 뭐 크기도 연습용으로 적당하네요. 연습용, 소규모 공연장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옳차 거의 완전히 뭐 이게 뭐 정육면체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그냥 큐브 같은 느낌. 무게가 16kg예요. 벌교가 아주 뭐 편안하게 들었죠. 네, 이게 보면은 높이 34.3cm, 넓이 37.6cm, 깊이 39.5cm. 거의 진짜 정육면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3 사이즈가 비슷하죠. 네, 그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둘 다 EQ 중립이고요. 네. 게인 살짝 올리고 캐릭터는 지금 비활성화 시켜놨습니다. 볼륨 어느 정도 올려놓고요. 들어볼게요. 네, 캐릭터 넣어서 들어볼게요. 차이를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이번엔 엔빌로프 필터. 네, 요거 두 개를 넣었다가 빼고 넣고 뭐 두 개를 동시에 넣고 다 빼고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의 기조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네요. 이번에 EQ 만져보겠습니다. 여기서 트랩을 좀 올려볼게요. 줄 마찰음이라든가 그런 노이즈들이 굉장히 기분 좋게 올라가고요. 베이스 올려보겠습니다. 오, 힘 엄청 좋네요. 네, 승채 씨가 이 로우 사운드가 마음에 든다고 이제 웃고 있어요 지금. 이 양반 지금 웃었어요 지금. 네, 볼륨 낮추고 게인 올려볼게요. 이게 풀 게인입니다. 이 정도까지 찌그러지네요. 까지 톤 메이킹이 가능하겠습니다. 진짜 로우가 굉장히 존재감 있고 네, 좋네요. 네, 연습실이나 이런 데다가 이런 램프 하나 놓고 그 밑에다가 EBS 이펙트 쫙 깔아놓으면은 뭐 그것만큼 든든한 일도 없겠네요. 행복합니다. 네. 생각만 해도. 네, 네 승재 씨 지금 또 희망 소비자 모드로 들어갔어요. 네, 이거 조만간 네. 사고는 싶은데 당장 사진 않는 네, 장바구니형 희망 소비자. 네. 정말 좋아요. 네. 사람 또 아주 그냥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또 티를 팍팍 내시면서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베이스가 이게 되게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베이스를 올렸을 때 네. 멍청하게 퍼지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음역대가 좀 초저역대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서 좀 멍청하게 퍼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네. 초저역대는 아닌 것 같고 이게 밑에가 로우가 있으면은 네. 이 로우가 이렇게 깊이 쭉 내려가는 네. 느낌이에요 이게. 근데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슥 퍼지면서 여기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흐뭉텅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되게 깨끗하게 내려가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로우가. 네. 그래서 로우를 뺐다가 올렸다 한번 해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요. 로우 제로입니다. 네. 네. 로우 중립이고요. 올라갑니다. 네, 이게 로우 풀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요. 굉장히 기분 좋고 힘 있는 저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트래블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트래블 제로입니다. 트래블 올라갑니다. 트래블 중립이고요. 부담스럽지 않은 느낌이죠. 베이스 트래블 둘 다 풀로 해볼게요. 오우. 이거 둘 다 풀로 해놓고 쳐도 굉장히 느낌 좋은 사운드가 나오네요. 네, 베이스 풀 트래블 풀에서 조금 빼고 이 정도 톤이라면은 마스터 볼륨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오우. 작은 앰프에서 충분히 멋진 사운드가 나오네요. 좋습니다. 좋네요. 진짜. 네, 네, 이것저것 뭐 그냥 네. 기타의 성격을 잘 살려주면서도 맞아요. 자기 앰프의 장점들을 딱 올려주는 굉장히 어떤 좋은 지원군 같은 느낌의 집에 갈 때 들고 가고 싶은 장비네요. 이거 하나 네. 들고 가고 한 몇 달 동안 노예 생활하세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여기 기타 사는 노예들 많아요. 네. 지금 뭐 베이스 클래식 세션 60 틸트백 콤보 같이 보셨는데요. 이건 최피님이 아까 50만 원대를 승채 씨가 얘기했을 때 에이 그거보다 더 비쌀 것 같은데라고 하신 걸로 봐서는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50만 원이라면 저도 이거 EBS 딱 보고 이거 한 70 하겠다 저도 딱 그 생각했는데. 네, 그렇게 어쨌든 생각보다는 가격대가 좀 낮았다는 거. 승채 씨가 30만 원이라고 얘기했던 거는요 예측을 한 게 아니고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여기 우리 대표적인 희망 소비자 여기 있습니다. 네, EBS 뭐 승채 씨부터 바로 한줄평과 밥 좀 드릴까요? 제 한줄평은 이게 진짜 베이스 앰프인 것 같다. 라는 네, 한줄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말 악기 소리 그리고 거기다 좀더 더해주고 빼주고. 네, 그런 역할을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기분이 충실했다. 네, 틸트 기능도 되게 각도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조금 이렇게 휘어지는 것보다 확 휘어져서 이제 아예 뒤에서 이제 났을 때도 별로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들어도 무리 없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되게 좋고요. 네, 제 박공기는 가격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제가 얘기한 건 희망 소비자 제 희망 소비자 가격이었고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소비자 가격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 만점 주고 싶어요. 만점 기어. 만점 기어로 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되게 EBS. 궁금했는데 딱 막상 소리 듣고 나니까 정말 사고 싶은 생각이에요. 만점 기어. 네,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명가의 걸작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EBS가 뭐 정말 베이스 이펙트의 명가 중에 명가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기본에 충실해갖고 아주 좋은 퀄리티로 밸런스 잡힌 앰프를 뽑아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성비도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정말 기본에 충실했기 때문에 군더더기도 없이 베이스에 집중할 만한 환경을 요거 한 대로 딱 만들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저도 승채씨 뭐 만점 주셨는데 저도 이게 그래요. 가격이 조금 더 낮았다면은 진짜 당장 들고 갈 텐데. 당장 들고 갔겠죠, 당신이. 뭐 내가 들고 가진 않았겠지. 네. 제가 바로 샀죠. 그랬죠.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뭐 충분히 정말 아주 밝은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해장국 네 그릇 반 드리겠습니다. 25분짜리 기어가 나왔네요. 좋네요. 네, 네. 굉장한 탑 기어 후보가 나왔고요. 뭐 연장원전에서도 뭐 위력을 발휘할 만한 그 정도의 기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EBS 뭐 이펙터 좋지만 항상 가격대가 비쌌기 때문에
생각보다 점수를 그렇게 막 잘 받은 적은 맞아요. 많지 않아요. 네, 가격이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는 뭐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퀄리티는 정말 좋다 하지만 약간 비싸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좋은 퀄리티만큼이나 가격도 착해서 더더욱이나 관심이 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베이스 앰프 지금 뭐 연습용, 소규모 공연장용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요, 이거 EBS의 이 콤보 앰프 클래식 세션 60 틸트백 콤보 눈여겨보시고요. 네. 정말 만족할 만한 사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와서 소리 들어보시면 더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승채 씨가 뭐 이 양반도 자기 호불호가 강한 양반이라 갖고 싶은 거는 아주 참지를 못하고 얘기를 해요. 그죠? 네, 네. 지금 막 군침 다시고 막 웃고 난리 났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진짜. 참 네. 이해하기 쉬운 양반입니다. 단순합니다. 네, 네. 그렇죠. 오늘 같이 리뷰해본 기업 EBS 앰프 좋습니다. 네. 앰프 지금 구매 생각하셨던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